계속해서 그것이 궁금하다. 다음 질문이 뭔가요? 네. 네, 지금도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어? 아, 맞으면 오, 틀리면 잠깐만. 오, 이거는 저 김경숙 씨한테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내 아내가, 아내니까. 이거는 김경숙 씨한테 물어보는 네,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솔직하네. 아. 헐. 세상에 미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식었죠. 식었어요? 결혼생활은 15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부부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 친구. 그게 언제부터 그러한 증상이 일어났나요? 아기가 태어난 이후 한 10년 전?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10년 됐네. 결혼이 아. 몇 년 전에 15년 전에 했는데 15년 전에 했는데 네. 아기는 10년 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5년 만에 아, 이제 아기를 5년 이후에 네. 낳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내의 아름다움이 예전만 못하다 둘이 있을 때와 아이가 태어나면서 여자들은 아이한테 올인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네.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 어.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많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서로. 오, 자, 이러한 네.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네. 소원해졌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인지요?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섹스리스가 되는 이유 중에 네. 그 아이가 한 60% 차지해요. 아.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아기 같잖아요. 아기 가지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좀 멀게 하고 이러고 또 아기 나면 또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보면 여자들의 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호르몬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이 엄마가 약간 폐경기의 질을 갖는 그런 건조 증상이 나타나요. 잠깐 동안. 아, 잠깐이라면 얼마 동안? 글쎄요. 이제 뭐 한 수유기 정도까지는 아, 그때까지. 거의. 예, 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지고 아. 그거보다 더 힘든 문제는 육아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거는 남자도 여자도 많이 자야 섹스는 아. 더 잘 돼요. 그리고 성욕도 네. 많이 생기고요. 아. 그러니까 남자들의 테스토스테론에도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야지. 예, 여자들도 잠 잘 자는 여자가 성욕이 좀 더 에스트로겐도 더 예,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잠을 안 재워야 되겠네요. 많이 재워야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계속. 아니, 자꾸 동료 쳐다보래요, 영어 쓰시면서. 그러니까.